코코님 후방 좀 봅시다. 난 코코님이 너무 좋더라. 코코님, 박민정님, 이 둘이 참 좋아요. 예, 약간 그런 마스크를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네, 채팅창에 우유조라는 글을 쓰시는 분은 예, 나가 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친 새끼세요? 예.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차고 나와. 아이고 우리 인터님이 입 벌국에 나이쭈 나이쭈 추르 감사합니다. 다의 팬아트 이것이 개 똥컬이네. 와 신용재 씨 실시간 근황 오킹님이랑 방송했어? 왜 나랑은 방송 안 해줬어? 예, 나 신용재님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깨비. 예. 야 랄프야, 야 브금 너무 좋은데 이런 거? 댄스는 그지 같거든? 무슨 개댄푸드 브금 같은데 이거 브금 너무 좋다. 이런 거 구려. 이런 건 빼버리고 좀 투머치야. 요거 이런 거 보면 좋다. 멍이 그니까 멍이 좀 많이 심하네. 누구야? 와 길거리에서 무릎에 피나도록 춤을 췄구나. 피는 아니고 그냥 멍이네. 빨개진 거네. 아스팔트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힘들지. 수련수련님. 피부가 되게 하얗시네. 왜 근데 이런 거야? 왜 길거리 춤을 추셨지? 버스킹. 아 댄스 팀이야? 어이구야. 그래. 댄스 버스킹. 오. 야무지네. 경멸하는 짤. 뭐. 내가 예전에 경멸하는 여자들 표정 보는 게 진짜 난 좋다 그랬잖아. 근데 약간 찌양님 있네, 살짝. 인정? 맨 마지막 절 찌양님 있었어. 그지, 찌양 보여, 찌양. 살짝 있네. 아이린. 이 짤. 근데 비흡연자 앞에서 담배 커담을 하는 거는 상당히 선 넘은 거지. 그 진짜 근데 대놓고 싫은 티를 확 내버리니까 민망해갖고 뒷줌으로 가져가고 담배를 막 이렇게 피잖아. 민망해. 아이린 씨가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인성이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살짝 그러네. 논란이 살짝 있었지? 김민주. 예, 나 너무 꼴깝던다. 약간 이런 표정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짤이 좀 많이 퍼지거나 그러면 진짜 불화설 막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인성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회사 측에서 그냥 저때 그냥 저렇게 찍힌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불화설이나 불 호영 장원영 파라노마 찍힌 불화설. 정채연. 뭐야. 약간 좀 경멸한 눈빛하고 상당히 좋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인상을 쓰는 것보다
진짜 이건 진짜 빡친 것 같은데. 이런 무섭지. 아, 그 짤은 너무 많이 봐 생략했다고. 야, 이거 빼면 안 되지. 장원영 경멸은 무조건 봐야 해. 장원영 경멸. 내가 제일 일베 일베 있네. 아, 왜 이게 일베 있냐? 아이씨, 정말. 아무튼 이 짤. 아, 뭐 알고리즘이야. 거짓말하네 또. 니네도 검색하면 이렇게 떠요. GIF. 장원영 파라노마 직캠 좀 같이 보고 흐뭇하게 미소 좀 짓자. 파라노마 직캠? 그리고잖아. 너무 좋아. 아이, 그만해. 다음. 와. 차종이 뭐야? 아, 차종을 떠나서 진짜 BMW야? 댓글 웃기더라 키키키은. 야, 이 존나 선 넘은 거 아니냐? 아빠는 웁니다. 와, 난 심한 말 나올 것 같아서 나 안 되겠다. 안 돼. 바로 내비에 고아원 찍는. 바로 내비에 고아원 찍는다. 드립 지리네. 아, 근데 이거 쏟아놓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이거 우유 손으로 찍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이, 근데 이건 닦을 수 있어. 이거 다 방수야. 금방 닦여. 우유니까 다행이지. 저거 탄산이었어 봐. 진짜 화나지. 맞지, 랄프야? 너 탄산 흘렸잖아. 너 웰치스 흘렸잖아. 순수와 기억이 안 나? 벌레고요. 끈적끈적한 그것만 아니면 좋은 거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뵙게 고맙습니다. 인턴님 나이츄 나이츄. 시트에 똥 안 싼 게 어디냐? 아이린 저격했던 에디터 근황. 아이린 저격했었던 사람 있잖아. 기억나지? 그 에디터 사진 에디터인가? 아무튼 뭐 화보인가? 아무튼 그쪽 방송 관계자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후기 남겼네. 후기. 아이린 저격한 거 지금 생각해보니 실수한 것 같다. 좆도 아닌 걸로 내가 왜 괜히 지랄한 듯? 갱년기라 그런지 좀 짜증이 많이 났었나 보다. 왜 키들한테 욕만 뒤지게 먹고 일도 끊기고 인생 X같다 C8. 아유, 내부고발자는 이래서 서글픈 것 같아. 잘못을 한 걸 가지고 내부고발을 해가지고 했더니 팬들도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팬덤이 문제다. 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회사 측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지. 너 진정성 있게 반성해! 이렇게 안 한다고.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아이돌이, 연예인들이 상품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문제가 불거지면은 치명적이거든.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싫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바닥에서 일이 끊겼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이건 나는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 안타깝네요. 예. 가수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실수. 이거는 좀 핀트가 나갔는데 이 새끼 이거. 가수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실수. 이건 좀 실제로 녹취록 들어보면 진도 없는 거 아님. 존나 싸웠네 이것들.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라면은 내부 고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동료 직원을 봤어, 내부 고발합니까? 안 하죠? 그 차이야. 맞아. 괜히 조용하게 있으면 되지. 괜히 사서 피곤해질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 BJ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생활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존나 많은데, 쓰레기 같은 년들 많은데 나 포함해서. 예. 서로도 서로 이 쉬쉬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이 일에 환멸을 느껴지고, 내가 이 일에 환멸이 느껴져서 더 이상은 이 일을 하고 안 해도 미련이 없을 때, 그리고 뭔가 저 새끼 동전의 양면처럼 뒤에 숨은 그 민낯은 익면, 그 양면의 다른 면은 굉장히 추악스러운데, 내가 봤을 때 저렇게 잘 나가고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시청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방송을 해나가는구나. 나는 이게 뭐지? 난 나름대로 정의롭고 난 나름대로 깨끗하고 난 나름대로 내 신념이 있게 살아왔는데 왜 저는 잘 나가고 왜 나는 못 나갈까? 안 되겠다.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폭로가 일어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폭로가 일어나요. 진짜로. 그래서 폭로에 좀 불편한 이면은 뭐냐? 잘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폭로하지 않아요. 내 위치가 낮을 때, 굉장히 낮고 볼품없고 쓸모없을 때, 그때 폭로를 해요. 항상.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좀 불편한 나는 이면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는 폭로하는 사람도 별로 좋게 보이진 않는 거지. 나는 폭로 중에 최고의 폭로자는 역시 사망여우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사망여우 찬양할게요. 사망여우.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사망여우. 오늘도 울부짖습니다. 사망여우, 감망여우. 바로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예. 이런 공익의 목적을 위한 어떤 폭로는 나는 너무 좋다고 봐요. 근데 뭐 폭로의 성향이, 폭로의 성격이 다 뛰는 게 다 다르죠. 뛰는 성격이 다 다르지. 어떤 폭로는 배 아파서, 어떤 폭로는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빠서, 어떤 폭로는 내가 진짜 피해 받은 게 커서. 그런 게 있지. 근데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폭로는 약간 갸우뚱해지는 그런 폭로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이면을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새끼가 싫은 거지. 그래서 폭로를 하는 거야. 사실은 이렇다. 헤어지면 폭로하고. 아휴.
그래서 폭로가 엿 같은 거야. 사막여우 영상들 자주 봤는데 뒷광고는 공중파가 더 심하던데 BJ나 유튜버만큼 이슈는 안 되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폭로가 역 같은 거야 나는 진짜. 왜냐면은 완전 친했 그 같이 사귀었건 친했던 사이였건 그 사이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 제일 시간 아깝고 제일 상처인 말이 뭔 줄 알아? 함께해서 기분 더럽고 앞으로는 보지 말자 이런 말이 난 제일 상처되는 것 같아. 서로 좋을 땐 좋았을 거 아니야. 어찌됐건 어? 재밌게 놀 땐 놀았을 거 아니야. 근데 함께해서 기분 더러웠고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남겨져 버리는 그런 것들. 남대는 거. 그래서 남대는 게 참 그런 것 같아. 형 멘트 아니냐고? 아 좀 왜 자꾸 나한테 대입시켜.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한테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 보지 말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나는 이런 말도 남한테 안 하고 남도 나한테 이런 말 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서로의 미래를 그래 열심히 살고 이제 손절 멘트는 이런 거지. 네가 어디서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난 너를 뭐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서로 연락 없이 좀 살자. 뭐 이렇게 보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깔끔한 손절이지.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연락 절대 안 하지. 그렇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든 차단한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서로의 그 과거에 좋았던 거를 모두 부정하는 듯한 그런 멘트는 자기 얼굴에도 침 뱉는 거야. 결론적으로 둘은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한 거잖아. 이게 지인이었건 애인이었건 어떤 관계였건 매니저와 BJ 관계였건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헤어질 때는 어른이 되면은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어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는 나도 그렇더라고. 여자들이 특히 폭로를 많이 한다고 질투가 많아서 그래 여자들이. 근데 형 구라가 아니라 진짜 내로남불 많은 거 같아. 키키키키키키. 안 되겠다. 나 모대공 쓸게 얘들아. 나 모대공 한 번만 쓸게. 일로 와. 코트가 다 해. 일로 와. 오케이. 모대공 한번 쓰자. 야 말해봐. 가감없이 말해줘. 가감없이. 나 받아들일게. 너가 얘기하면. 모대공 한번 쓸게 얘들아. 얘기해봐. 말해봐. 아니 매챗으로 얘기하자. 채팅창 얼리면 애들이 채팅 못 치잖아. 아니 채팅 얼리지 말고 매챗으로 말해. 애들이 채팅 다 봐야 되니까. 그래 얘기해봐. 내가 뭘 여기서 말해봐. 어디가 모순인데? 어떤 여자님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뭔 말이야? 피나? 설마? 나 그거 쪽팔리고 까인 거 찌질해서 내가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고 가라고 한 거야. 내 딴에는 피나라는 아이가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어. 야 나만 찌질해? 오동사이? 젖가. 난 싫어. 그래 알겠다. 아니 근데 이거는 손절이 아니라 아니 근데 친구야 방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잼민이 병식세기.
오케이? 그래. 야, 뭐 심지어 내가 손절은 이야기를. 아니 막말로 얘들아, 내가 피나를 손절했어? 아니야. 피나랑 엮일 일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나중에 얼굴 보면 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 피나 오랜만이다. 뭐해? 잘 지냈어? 이렇게 하지. 야 그리고 뭐 내가 그렇게 뭐 걔를 오랜 기간 좋아하고 막 그랬던 순애보 같은 건 아니었잖아. 나 솔직히 내 감정 얘기한 게 내가 뭐 찌질한 거냐? 어. 블랙당하기 싫어서 굴복하는 게 흡사일제 시대 일본 앞잡이 같네. 우리 코파가 또 100개 나이츠. 나이츠. 고맙다. 어. 새해 인사 해봐 그럼. 새해 인사. 아니 얼마든지 하지. 얼마든지. 피나한테 얼마든지 할게. 어 뭐 근데 피나가 뭐 무슨 내 발작 버튼인 줄 아나? 몇 개예요? 피나 잘 지냈어? 코트 하는 노래 아니 다시 할게. 어 잠깐만. 오케이. 아,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자, 가자. 피나 잘 지냈어? 코트 오빠야. 뭐 어디서 뭐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021년이 밝았네. 어 뭐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난 너에게 솔직했거든. 뭐 그랬던 거고 뭐 그때 이후로 내가 좀 많이 성장했어. 어 그래서 그 일도 나한테는 좋은 추억 중에 하나인데 너가 울었던 게 좀 그랬지. 근데 너도 나름대로 거기 또 울고 나서 너희 집 가갖고 빵댕이 야무지게 흔들면서 트월킹 했잖아. 그게 나한테 상처였어. BJ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너무 고맙고 어 그런 추억 좋은 추억 안겨줘서 고마워. 그리고 어 2021년에는 진짜 더 뭔가 너가 더 성장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안녕. 얼마든지 한다. 어? 아이 그리고 오랜만이네. 어. 아직도 꽃 알레르기 있니? 아이 그만해. 마지막까지 빵댕이 드립 치면서 어떻게든 한번 매길라고 바라카노. 이게 새해 인사냐 시원한 너드냐? 그만해. 야 근데 얘 방송 잘 안 하나 봐. 코다의 존버 100개 고맙다. 어. 형 다이가 질투해. 아니 뭔 소리야. 질투하네요. 어이. 내일 보자 그래놓고 내일 안 왔네. 어 방송 간간이 하나 봐. 어, 그렇게 아 어, 근데 좀 꽤나 오래됐네. 인스타 한다고? 근데 나는 방송 접는 BJ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콩근이가 100개 또 나이츄 코트요. 주식으로 1억 만든 기념으로 방금 아프리카에 다운받고 이렇게 인사드려요. 3개월 전부터 꾸준히 유튜브. 꼭 뭣도 없는 놈들이 이래. 나 돈 버니까 뭔가 세상이 달라 보여. 재테크라는 건 말이야. 이렇게 야무지게 나처럼 주식을 해갖고 1억으로 불리는 어? 공기의 흐름이 다르네. 아 나 이제 1억까지는 사람이야. 어? 어디 자랑할 데 좀 없나? 어 그래 내가 아는 유일한 나의 친구 노래하는 코트가 있었지. 들어와가지고 100개 쏘면서 어떻게든지 지 주식으로 흥했다고. 아니 1억 번 사람이 씀씀이가 왜 그래? 형님 주식망에서 더 이상 못 쏘겠습니다. 수고. 아니 1000개 쏘고 말을 해라. 무슨 오 주접 개주접을 떠내 아주 그냥. 어? 네가 진짜 맛있게 먹던 식당에서 오랜만에 성공해갖고 양복 쫙 빼입고 와가지고 아 이 식당 정말 내가 힘들 때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지. 어? 제육볶음이 아니라 이 개. 그냥 앞에 그런 걸 빼고 형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100개 드릴게요. 이런 그냥 100개를 쏴. 아 제가 말이죠 주식으로 야무지게 뭐 1억 정도 부르세요.
하면서 만 원 쏘면서 그러지 말고. 야, 그건 진짜 존나 에바야. 야, 내가 꼬인 게 아니라 그렇지 않냐? 아이 정말. 900개 인마 더 충전해갖고 쏴 인마. 그렇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야, 이거 내가 꼬인 게 아니야. 아, 우리 몬댕이 공동이가 156개. 아이고, 우리 또 코파가 또 200개. 왜, 어디가? 자러 가? 주식으로 돈 좀 많이 꼬른 우리 코파는 자러 가네. 오히려 꼰, 이렇게 많이 꼬랐던 코파가 나한테 많이 쌌잖니. 오늘 만 개 넘게 쌌다, 임마. 이 자식아. 아무튼 코파야, 들어가고 잠 안 오면 다시, 그러니까 잠 자면서 그냥 켜잠해. 자러 간다고 하지 말고. 괜히 나한테 인사 받으려고 하는 거 같잖아. 그러지 말고 켜잠해. 코파야. 자, 그리고 내일 되면 내가 화환 만들어 줄게. 벌써 만들었어? 야, 우리 또 코파가 2주에 VIP가 됐어요. 망디. 야, 좋다, 코파야. 코파 고맙다. 2주에 VIP. 그래. 야, 한꺼번에 만 개 쏴준 건 진짜 난 너무 감동이야, 감동. 알지? 들어가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불러, 코파야. 너희 부르면 응답할 수 있다. 왜냐면 코파가 나한테 많이 쐈어. 열혈이잖아. 뭐 그러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야. 축하드려요. 우리 윤태훈 짜식이가 짜식아가 입벌 구개를 또 이렇게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다. 그래. 아까 주식으로 1억 번 친구는 그냥 입 다물고 있네. 이런 청기를 쏘면 말이지 이렇게 개소리를 사질러 놨어도 기다려준다 이 말이야. 이야, 우리 사람이가 정말 야무집니다.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다. 아이고야, 또 1000개를 또 이렇게 야무지게 싸줬어요. 망디 고맙다. 아이씨, 내 자리는 언제나 기분이가 좋아. 고마워. 만 개 쏘고 싶은데 아이폰은 충전 어떻게 하냐고. 그냥 배터리나 충전해. 그냥 별풍선 충전하지 말고 네 배터리 충전 항상 100%를 유지하고 살아. 알았지? 더 안 바랄게. 그냥 묻지 마 나한테. 알겠지? 저런 질문했는데 건빵이야 개이새끼. 그냥 네 폰 충전은 배터리나 충전해라. 자, 가자. 아, 근데 한 명 그 저 모대궁 쓰고 나서 존나 길게 이, 아니야, 뭐해? 저기 했네. 다희 씨 얼마나 걸려요? 20분? 알겠어요. 야, 근데 뭔 얘기가 되게 됐냐 얘들아? 말이 존나 많으니까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어. 뭔 얘기했지 우리가? 포켓몬 안녕. 폭로 얘기하다가 아이린 저격 에디터 근황하다가 피나까지 갔어? 기가 막히네. 아이고 우리 콩근이가 고맙다. 이 형장사 잘하네. 아프리카 처음인데 다들 왜 하시는지 알겠네요. 아이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콩근님. 맞아, 난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 자, 넘어가자. 이번에 설 연휴 특선 영화. 아유, 보고 싶지도 않아. 어우, 거기서 거기. 옛날에는 성룡 영화로 그냥 딱 귀결됐었는데, 폴리스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성룡 영화 많이 봤었는데, 이연거래 막, 영웅 이런 거. 오늘 제니 유튜브에 올라온 지수 초근접 움짤. 와,
진짜 이쁘다. 미쳤다리. 와, 어떻게, 야, 실물이, 실물 깡패일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무결점 미인이라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지수보다 아이린이 더 이쁘다고 생각해. 아, 진짜로. 내 미적 기준은 좀 많이 달라. 어, 나는, 나한테는 있어서는 아이린이 원탑이야. 개취. 어, 요즘은 장원영이 좋아. 조회수 벌써 400만 회인. 벌써? 그 나는 블랙핑크 멤버 중에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로제야. 어. 어, 진짜 이쁘다. 근데 미쳤다. 아이랑 종이 한 장 차이네. 개소리야. 야, 이거 롯데월드는 야간 개장이 이게 허용이 되는 거야? 술집 사장들 뒷목 잡을 듯. 코로나인데?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얘들아 봐봐. 애매하게 이렇게 술집이나 뭐 이런 데는 지금 그 상권 자체를 그냥 아예 저 9시까지 이렇게 애매한 이 잣대?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욕을 처먹어야 되는 부분 아니야? 어. 아니 가도 되니까 간 거야 이 사람들은. 불법이 아니니까. 형평성이 존나 어긋나지.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하냐? 영세업자 말고 뭐라 그러냐? 랄프야? 자영업자. 어, 자영업자. 그렇지. 게시방 모르는 사람이면 모인집 합의 가능하고 일행이면 안 되고 이건 뭐. 자영업자들은 뭐야? 코로나는 식당에서만 걸리는 이 소상공인들은 뭐야? 세댔네? 아니 족같다 이런 건 진짜. 맞지? 아. 술집 사장들 뒷목 잡을 듯. 야 이건 진짜 좀 에바다. 아, 저거 야간 개장을 저렇게 해놓으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 생각이 많이 짧네. 호주의 러시아인 4명이 화성에 길 가는 차 잡고 폭행하는 거 심각하던데. 러시아인이 폭행을 했어? 완전 쑥가뿔리하시네. 태훈 씨 입 안 담으십니까? 허허허허. 러시아? 뭐라고 쳐야 돼? 러시아. 뭐 없는디? 어. 넘어가. 집단이라고 치면 나옴. 집단? 너 재미없으면 뒤져. 뭐야 이거? 집단 폭행 기사. 경기도 화성시에서 대낮에 러시아계 외국인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외국인들 추방 같은 거 안 하나? 일당 4명이 승용차를 타고 가던 다른 러시아인 등을 그러니까 러시아인들끼리 싸운 거지? 존나 살벌하게 싸웠나 보네. 보자. 영상 있는 거야? 요거야? 뭐 어떻게 했길래? 어? 대문 열고
오. 헐. 와, 완전 이거 쑥까뿌리 하시네. 이거 이 새끼들 이거. 그지? 사람 뒤지게 팼구나. 끄집어 내갖고. 야, 이거는 좀 계획적인 살인, 그, 저, 폭행에다가, 여러분, 특수폭행이라고 들어봤어? 저건 특수폭행은, 사탄 사람 일반인님. 이게 한 명이서 폭행을 하면은, 그건데 특수폭행은 여러 명, 2인 이상, 한명다 굴러놓는 거. 거기서부터는 이제 죄질이 엄청 빡세. 와, 동네 주민분들도 엄청 놀랐겠다. 아, 근데 이거 동네 주민분들 욕할 그게 아니야. 왠지 알지? 이거 괜히 저기에다가 외국인들인데. 얘네들 추방하면 정전 그만이지만 국회의원이라서 보상은 누가 강제 동원을 해주냐고. 넘어서 러시아인까지 와서 저러고 있네. 사람 꺼내갖고 막 발로 차고, 아이고, 난리도 아니네. 존나 빡세다. 그렇지, 저렇게 여러 명이 특수폭행하고 있는데 저거 껴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저거는 주민분들 욕하면 안 되는 부분이야. 화성. 포트한테 걸렸으면 다 뒤졌다. 나한테 걸렸으면은 다 뒤졌지. 그지? 그건 맞지. 나한테 걸렸으면 다 뒤진 건 맞지. 왜냐면 내가 러시아누크를 썼기 때문에, 러시아누크. 내가 이제 또 청라의 이고로 부부찬친. 네, 러시아누크. 바로. 와. 타이밍 지났지만 그 9시 영업 제한 기준이 뭐냐고 하니까 실제로 기준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에서 키키키. 좀 근데 무섭긴 하다잉. 여러 명이 저러니까. 왜 헐떡거리냐? 힘들어. 안 힘든데요? 일도 안 힘든데요? 오늘 공개된 아이즈원 해체 떡밥. 라비앙 로즈 데뷔 당시 뮤비 포토. 시작과 끝을 암시하는 듯한 수미상관 구조의 컨셉. 원더 스토리.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보여준다는 듯 아이즈원은 4월 30일 이후로 해체 예정. 넘사긴 했어, 아이즈원이. 다들 너무 이쁘고 어리고. 코트 형님 리틀라이트메어 이해 안 하시나요? 저번에 맛보기 재밌게 봤는데. 6시간 남았대. 그거 지금 플스 하는 사람들만 되는 거래. 나는 솔직히 이런 말을 하고 싶네. 주작으로 얘는 왜 뽑히긴 이렇게 오래 해? 뽑혔어도, 주작 논란이 있어갖고 주작으로 뽑히긴 뽑혔어도 멤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매력이 있고 다 너무 좋아. 해체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맞아. 주작이긴 한데 너무 잘 짰어, 멤버들을.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시청자들이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주작을 뭐 미화시킨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방송국 관계자 혹은 이제 기획사 관계자, 기획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짜야 돼, 스쿼드를. 왜 일반인들이 그 방송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성이 좀 떨어지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내쳐야지. 그래야 이제 더 나은 그게 생기는 거지. 시청자들이 참여하면은 말아먹을 수 있어. 괜히 여초픽 같은데 받아가지고 조금 못생기고 이런 애들이 막 돼버리면은 뚱뚱하고 이런 애들이 돼버려봐. 상품 가치가 있겠냐고. 없지. 당연한 거 아니야?
옛날은 근데 그랬었다. 옛날은 가수가 아이돌들 엄청 욕 많이 먹었어.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지. 얼굴 반반하고 뭐 어? 허우대 멀쩡하다. 그게 가수야? 하면서 야, 저 봐. 어? 하면서 그 옛날에 뭐 빅마마 빅마마 봐. 어? 이 버블 시스터즈 봐. 이게 가수야. 어?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팔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아이돌이 장악을 했지. 왜냐? 실력과 외모와 스타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성도 당연히 필요해. 얘가 잘 팔릴지 안 팔릴지 그거를 보는 거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비를 넘어서 아프리카 대표까지 되시고요. 아프리카 대표 드리븐. 예. 네. 그래,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지. 근데 노래 좀 못해도 된다고 봐. 나는 이제 기계가 많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라이브 실력이 좀 딸려도 보기 좋은 사람이 난 좋다고 봐. 나도 그 생각으로 바뀌었어. 옛날에는 저게 가수야? 막 이랬었는데 노래 못해도 돼. 노래 잘하는 건 기본이야 이젠. 그럼 노래를 막 잘하지 않아도 돼. 예능 가서 활동 잘하고 호감에다가 상품성 있고 스타성 있어 그러면 돼. 그럼 이제 연기 쪽으로 애를 굴릴 수가 있잖아. 이젠 사람들이 다 솔직해졌어. 옛날에 비해서. 인정? 아이 립싱크 해도 돼. 라이브 안 해도 돼. 기계로 싹 다 만져버리면 되는데 뭐. 그 솔직히 요즘 누가 가수라는 그 직업에 막 자부심 갖고 음악 활동한 사람이 사실 몇 없잖아. 이게 빨 이게 Q가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와 10 이야 지리네. X됐다. 아이고 씨발. 애플 로고 표절했었어 어떤 기업이. 별로 비슷하지도 않구만. 애플은 너무 좀 자의식 과잉이 좀 심한 기업 같아. 어쩌다 보면은 새로 산 속옷 자랑하는 디시녀. 우울증 갤러리. 못 본 분들은 직접 보세요. 들어가서. 보정 어플 레전드. 홀리 쉣. 와, 이게 가능해? 미쳤다. 와. 황골 탈퇴 수준인데? 인생샷이네, 이 사람한테는.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주시 SNS에 누가 존예다 하니까는 그 칭찬에 아 아니에요 턱깔에서 그냥 제 외모 정도는 평균 외모죠. 아, 옛날에는 존나 어감이었는데 이국주 씨 어쩌다 이렇게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돼버렸을까? 원영이 장원영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걸 그것 때문에. 턱 가려보십시오 형님. 싫어 귀찮아. 야 그래 배구 이거 무슨 일이냐? 오늘 안 그래도 배구 얘기 많이 하던데 김연경 선수가 뭘 뭐 이거 정리돼 있는 거 없나? 라이브가 좀 보내줘 볼래? 학폭했어? 누가? 김연경 선수가 이 배구 진짜 그 미화가 아니라 미담이 엄청 많던데? 김연경 레전드. 어 이거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는데 연맹에서 아유, 야구 다음 아유 수고했어요 우리 배구이고, 우리 그 대한민국 대표 알았어 알았어 가만 있어봐 우리 대표 우리 여자 배구단 우리 선수들 국가대표로서 아주 대한민국을 빛내줬어요 그런 의미로다가 아, 소고기는 무슨 소고기에 됐어요 소고기 말고요 저기 우리나라를 대표했으니까 우리나라 대표하는 음식이 뭡니까 김치죠 그래요 김치찌개 드세요 예 한 명 네 명당 해가지고 25,000원짜리 김치찌개집 가세요 예 이거 넘으면은 어 니네 알아서 하세요 연맹에서 이런 거야 김연경 씨가 빡친 거지 이런 씨발 장난하나 지금 내가 이럴라고 대표한 줄 알아 대한민국 대표인 줄 알아 그래서 개빡쳐갖고 한우 소고기집을 데려간 거야 어 가서 야 니네 먹고 싶은 거 싹 다 시켜 이게 월클이지 이게 월클 아니냐 얘들아 인정하지 이게 월클이야 어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여자 배구 쪽에서 완전 넘사래. 어, 실력이 그냥 따라올 수가,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인물이래. 완전 권위자래, 권위자. 그래서 외국에서 용병으로 뛰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대. 우리나라에서 뛰는 것 이상으로. 어, 세계 1위, 세계 1위.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자부심으로 후배 양성하고 이런 쪽으로 뭔가 좀 도움되고 싶어갖고 근데 저 누나 한 대 폐암 한 대 맞으면 죽겠지 죽기만 하겠냐 턱 주가리 돌아가지 그냥 어 여우가 호랑이가 괴롭힌다고 했는데 그 밑에 토끼가 여우한테 당한 거 억울하다고 해서 여우가 사과함 참고로 호랑이가 김연경 한마디로 배구 선수 학폭 먹이 사태 뭔 말인지 일도 모르겠다. 랄프가 정리했어? 공격도 좋은 나자라고 수비도 개잘해서 그래. 수비도 리베로급. 어. 여자 배구단 쌍둥이 자매 학폭 의혹. 이게 네이트판에다가 올렸네. 자, 처음부터 우리가 읊어보자. 코트야 방금 연맹 따라할 때 졸리 대표 느낌 났다. 주식하게 되면 존니 성대모사 하면서 하자. 어, 알았어. 자. 일단 먼저 배구 갤러리에 글을 올렸는데 주작이다라는 글과 판으로 가서 써봐라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판에다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일이라 잊고 살기도 생각이 잊고 살까 그렇게 생각해봤지만 가해자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은 생각하지 못하고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스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피해자가 쓴 글 학폭의 가해자가 되려 내로남불로 자기가 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SNS에 글을 올리니까 이 쌍년 네가 과거 했던 행동은 이런 개같은 년을 봤나 해가지고 빡쳐가지고 배구 갤러리에 올렸는데 배구 갤러리에서 힘들어한 거야 야 그런 거는 그냥 네이트판에다 올려 어 우리 관심 없어 우리 그냥 도토만 잘 난 돈만 벌면 돼 개같은 년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옮겨버린 거야 어 글 쓰는 곳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아, 장난친가 이 장난이야 배구 갤러리에서 뭐 왜 판으로 갔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좀 그래서
지금 쓰는 피해자들은 총 4명이라고. 이 사람들 제외 더 있는데 나이는 말을 안 할 건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숙소에서 같은 방이었는데 소등한 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뭐를 시켰대. 피해자가 피곤해서 좋은 어투로 아우 야 나 시키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아우 나 자야 돼 이랬는데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는데 가해자가 칼 갖고 왔고 하라고 씨벌 이랬대. 그래서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 앞에 잠시 집을 얻어놓았고 부모님이 아무도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 다 데리고 무작정 와놓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피해자가 데려갔다고 거짓말하고 더럽다고 냄새나고 아까 자기가 당한 피해를 가지고 얘기한 거구만. 자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옆에 오지 말라고 했고 학부모가 간식 사준다고 했는데 귓속말로 조용히 안 처먹으면 뒤진다 이랬대. 야 쩝쩝거리면서 듣기시니까 조용히 처먹어 씨발. 시합장에 가서 지고 왔을 때 아 이 사람도 배구를 했나 보다. 시합장 가서 지고 왔는데 방에 집합시켜갖고 오토바이 자세 시킨 것 툭하면은 돈을 걷고 배를 꼬집고 입을 때리고 집합시켜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것 강제로 거둔 돈으로 휴게소에서 자기들만 사먹은 것 아주 악행을 많이 매일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욕을 하고 부모님을 야 너그 애미 애비 돌아세요? 이렇게 욕을 했대요. 예. 말 시켰을 때 대답 똑바로 안 하거나 개기면 뱃살을 꼬집으면서 그리고 뭐 아주 악행을 많이 했네. 아침에 밥 먹을 때 밥 먹기 싫어서 피해자 국에 야 나 밥 먹기 싫어 야 이거 네 이 밥 네가 먹어 하면서 이렇게 밥을 국에다가 말아주고 아우 나 이렇게 아침에 많이 먹기 싫어 이랬더니 아유 씨발 물티슈 뽑아갖고 얼굴에 던져버린 거야. 차에서 장난치다가 모르고 가해자 어깨를 쳤는데 꿀밤을 엄청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때린 거였다. 자고 있는데 아 보니까 뭐지 했더니 자기들끼리 킥킥거리고 있어. 병신이. 와 이게 PTSD 오겠다. 야 악행을 왜 이렇게 많이 저지른 거야.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가해자들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가해자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잘못한 건 맞지만 또 죽음으로 닥쳐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나온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라고 이 글을 가해자가 올렸더라고요. 존나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이 했던 행동은 새까맣게 잊었나 봅니다. 본인도 하나의 사건의 가해자이면서 그러니까 이거지 내로남불이 뒤졌다. 너가 과거에 내가랑 그 같이 배구하면서 기숙사 생활하고 같이 지내고 하던 시절에 나를 그토록 괴롭혔으면서 네가 이제 괴롭힘의 대상이 되니 어쩜 너의 과거는 뻔뻔하게 잊으면서 SNS에다가 그 누군가를 저격하고 싶니? 너 사람 새끼니? 이거야. 사진 첨부합니다.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거기다 저거야? 자매야? 야 징그럽네. 자매야 자매? 다른 거 없어? 그 총 정리된 거 맨 밑에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랄프 씨 오늘 아주 일 잘하시네요. 상구 이다영 인스타에 사과문 올리고 예? 김연경은 엄살. 멋집니다. 자 감독이 부상이라고 했는데 인스타에 나 안 아픈데 시전했다. 아 밥 다 됐어요? 조금만 이것만 다루고 먹으면 안 될까요? 네. 예. 민심 최고조에서 최나락으로 감. 민심 최고조였어? 누군데? 이다혜? 이다영 맞아? 랄프야? 네, 이다영, 이재영. 이름이 이다영. 네. 이다영, 이재영. 이다영이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국내 야구 다음 인기 스포츠가 여배이고. 아 인기가. 그래. 김연경 복귀하고 인기 전성기였는데 사건 터짐. 그래 이다영 선수 많이 봤던 것 같아. 배구 우리나라 배구 좀 뭐 이렇게 자매라고 하고 은근히 좀 저기 뭐 저게 있었지 인지도가. 실력이 좋아. TV도 나오고 말이야. 이쁘네 이쁘시네. 근데 왜 이랬대? 아이고. 그래서 감독이 부상이라 그랬는데 인스타에 나 안 아픈데
박미 감독 오늘 사전 인터뷰. 이다영 양은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습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요. 이재용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만약을 대비해 이재용과 함께 숙소에 좀 남겨놓고 왔습니다. 이 자매를 두고 왔죠. 예, 오늘은 그래서 경기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했는데 나 안 아픈데? 좀 개념이 없네요. 자, 다 터뜨릴 거야. 이건 뭐야? 곧 터지겠지? 곧 터질 거야. 내가 다 터뜨릴 거야. 여기까지는 그저 욕 조금 먹는 정도였지만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된다. SNS에 나이 쌀 먹고라고 김연경을 저격하고 옛날부터 보여온 SNS 관종 선배 강아지가 아프다는데 그 강아지를 보고 보신탕 생각나네요. 시전 이 강아지 내가 좀 아프구나 주인아. 우리 집 귀염둥이 밀키예요. 정말 이쁘죠? 헐 왜 아파요? 다은 언니 삐그리는 튼튼해서 보신탕이 생각나던데 밀크는 말랐당? 뭔가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 그런 근데 자기들끼리 뭐 그냥 그런 그 좀 과한 언사들이 장난으로 또 저기 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김명경한테 일부러 내가 이제 그 성지 지방 판사로서 법원 판사로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부장 판사로서 성지 부장 판사로서 딱 잘못한 것과 잘못하지 않은 것을 제가 딱 해드릴게요. 김연경한테 일부러 볼을 안 올려줘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똥토스를 시전한다. 이거 이제 경기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사실 아무래도 좀 그 뇌피셜 관심법이죠. 이거는 좀 관심법은 자제해야겠죠. 예, 하나가 미워 보이면 다 미워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이재영이 거짓말 치고 국대 불참했을 때 김연경한테 저격당하고 쌍둥이들과 같은 중학교 출신의 이다영이랑 같은 팀 소속이었던 정미선 선수가 쓴 트위터. 사진은 정미선이 쌍둥이를 욕해서 정미선 팬이 걱정하자 재영이 배구 그만하고 싶대요. 둘 다 똑같아요. 왜 쌍둥이겠어요? 걱정 마요. 걔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어요. 재영이 배구 그만하고 싶대요. 오, 조금 좀 뭔데? 이다영 개인 팬이 이다영에게 정중하게 DM했으나 빗곰. 아, 다름이 아니고요. 다영 선수님이 남자친구분과 함께 찍은 사진, 지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에 이 지나가던 행인분이 올라왔는데 엉덩이를 언급하고 사진 자체가 좀 민망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좀 오지랖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DM을 좀 보낼게요. 제가 프로 불편러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 저 사진 본인이 본다면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행인분을 지우거나 아니면 좀 사진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 어떨까요? 수정을 하는 게. 아, 예, 신경 끄세요. 별게 다 속상하신가 봐요. 눈이 좀 다 민망하게 보시나 보다. 감사해요. 비아냥거리네. 이다영의 전남친이랑 찍은 사진 중 일반인 엉덩이가 나왔고 이다영도 그거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데 팬이 이다영 위하는 마음으로 DM 보냈는데 이딴 식으로 답장하고 차단까지 함.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분의 엉덩이가 나와가지고 엉덩 누구세용?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아하 이건 약간 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인스타 이런 걸 올림.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이걸 본 학교 학폭 피해자가 너네가 중학교 때 애들 괴롭힌 거 생각 안 해? 그래놓고 뭐? 네 극단적 선택? 나는 그거 하도 많이 해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가지고 살아. 왜냐고? 너네 때문이지. 너네는 중고등학교 때 너네 마음대로 해도 마음 편했지. 우린 너네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기적인 그 행실 때문에 하루하루 두려워하며 살았어. 오늘은 어떻게 혼날까? 오늘은 어딜 맞을까? 이러면서. 근데 뭐? SNS에 올렸던 내용들 다 너 자신을 디스하는 거 아니었어? 딱 네 이야기잖아. 그래놓고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 왜? 뭐 때문에? 우리만큼 힘들었어? 화이팅 안 했다고 입 때려서 내 안경 날아간 거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 난 그때 숙소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 그냥 너네가 보는 앞에서 죽고 싶었어. 그래야 니네가 죄책감이라는 걸 알 것 같았거든. 학교 졸업하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꼭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에 이 약 물고 공부만 했어. 공부? 그것도 물론 너네 복수하려고 그런 거야. 너네가 받는 억대 연봉? 하나도 안 부러워. 난 너네가 은퇴하고 지도자하고 해설위원회도 그것보다 더 알아주는 직업이거든. 그리고 평생 먹고 살 돈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거든. 이제 알겠어?
니네가 우리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때 우리 기분이 어땠는지 잘 기억해봐. 어허. 이러고 나서 가이자 측에서 연락이 왔다. 어, 자필로 사과했네. 안녕하세요, 배구 선수 이다영입니다. 우선 조심스럽게 사과문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요. 학창시절 같이 땀 흘리며 운동한 동료들에게 어린 마음으로 힘든 기억과 상처를 갖도록 언행을 했다는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했어요. 피해자분들에게 피해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뵈서 사과드릴게요. 지금까지 피해자분들이 가진 트라우마에 대해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인성 씨발 뒤지게 빠졌네. 이 두 자매분들. 아니, 씨발 학교 폭력, 그 학교 폭력의 그 가해자였으면서 피해자 입장에 대보면 오히려 자신을 반성하지 않아? 거울 효과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 과거를, 아 씨발 내가 예전에 과거에 존나 나빴구나. 아 내가 걔한테 그랬던 건 진짜 존나 후회되네. 이래야 되지 않아? 학습 효과라는 게 있으려면은 내로남불 좆되네. 아휴. 그러니까 때린 놈은 기억을 못 한다니까. 맞은 놈은 존나게 맞아요. 경찰이 됐어요. 입장이라 자기가 맞은 것만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휴. 전 누구를 이렇게 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내가 코트가 폭로가 볼품없는 짓이라는 거는 틀린 말인 것 같아. 이런 양상을 띄우는 폭로는 너무나도 참된 폭로라고 생각해. 이런 양상의 폭로는 참된 폭로, 잘된 폭로, 정의 구현이 될 수 있겠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같이 재밌게 야무지게 뭐 놀면서 막 과거에 좀 흥청망청 놀았어. 근데 C라는 사람이 갑자기 좀 위치가 떨어져. 그러면서 약간 A와 B가 과거에 했던 그 행적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들과 같이 놀면서 나도 방관했으면서 나도 방조했는데 내가 위치가 떨어지고 나니까 씨발 존나 폭로하고 싶네. 그렇게 해가지고 폭로를 한다. 이거는 아주 쓰레기 같은 폭로라는 거야. 멋없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런 거야. 사람들한테 가식거리만 주는 그런 폭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의 허용 범위 아프리카 내에서? 모르겠다. 내가 범죄를 안 지적불러봐가지고 모르겠어. 다혜씨. 네. 밥 먹을게요. 4시간 넘게 주절거리는 걸 우리들은 왜 보고 있는 것인가?